4번. 다음 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수방 문제입니다. 표는 자수방 ABC의 일반적 특징을 묻는 질문과 응답, 최종 결과인데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A와 달리 BC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아니오죠. ABC가 뭐든 간에 아니오죠. 왜냐면 다섯 가지 자수방 모두 다 이게 가능하거든. 그런데 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 이 점을 얻기 위해선 첫 번째, 세 번째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와 달리 AB는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적용이 필수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C가 참가법으로 결정되고, 현재 한번 보도록 할게. ABBC는 구조와 표준화 정도가 높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구조와 표준화 정도의 질문지법이 가장 높습니다. 2번. AB 모두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모두 틀렸죠. 둘중 하나인 면접법만 그렇습니다. 3번. A가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하면 A가 질문지법, B가 면접법이지. 자, 그럼 가에는 C와 달리 B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 해당 옳은 응답은 아니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답이 돼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B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에 유리하면 이번엔 A가 면접법이 되겠죠. B가 질문지법이란 얘기니까. 가에는 C에 비해 A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가? 이건 응답이 아니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치셔야 돼. 실제성은 참관법이 더 높죠? 5번. 가에 B와 달리 A는 주로 질적 연구에 사용하는 방법인가? 자, 그럼 해당 응답이 아니오여야 됩니다. A가 질문지법이고 B가 면접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에 비해 B는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쳐야 되는 틀린 선지. 자, 5번 볼게요. 자,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이 되어 있는 속성. 가에 우리나라에서 소나 말이 과거에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공유성이죠. 다수가 그러한 교통수단을 향유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사라졌기 때문에 변동성. 나,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인 전차는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자, 일단은 전차를 다수가 탔다는 거고, 그것이 변화를 초래하였다. 변동성. 그다음 교통수단이 바뀌니까 의식도 바뀌었어요. 총체성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세 가지가 있고요. 가와 달리 나에만 있는 건 그렇죠. 총체성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1번은 학습성이어서 안 되고, 2번은 축적성, 3번은 변동성, 5번은 공유성입니다. 자, 6번.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에 부합한 진술을 고르래요. 자, A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여러 직업의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 반대로 A는 직업 간의 기능적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직업 간의 이 우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관점은 기능 논뿐이야. 자, 기억. 불평등은 개인의 성취도와 유발에 기여한다. 그렇죠.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보죠. 니은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기준 사회적으로. 네, 그렇죠. 합의되었다고. 정답 1번입니다. 자,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는 갈등론의 주장이야.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라. 문화의 태도가 되겠는데,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해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니? 라고 했을 때 A, B가 동일한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문화 절대주의가 되겠고 남은 C가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가에는 A,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자, 기어. A, B와 달리 C는? 그렇죠. 유일하게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다. 니은 A가 타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인 4대주의라면 B는 자문화 중심주의죠.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은 4대주의가 맞습니다. 자, 디귿, 가에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그렇죠. 해당 질문은 자문화만 예스, 사대주의 아니오라고 하니까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리을, 가에는 해당 사회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는가? 이건 상대주의만 되기 때문에 자문화, 사대주의 둘다 아니오라고 해서 둘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학교 때 갑은 어머니를 따라 환경단체에 가입해 지금까지 환경활동하고 있다. 회사의 사장인 어머니가 고등학교 입학한 갑에게 학업을 위해 환경단체 활동을 그만두라고 하여 갑은 어머니와 갈등하고 있다. 자, 1번. 갑과 갑의 어머니가 각각 속해 있는 이익사의 개수는? 그렇죠. 두 개로 동일하죠. 일단 갑은 고등학교, 그리고 환경단체. 어머니는, 환경단체, 그리고 회사.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기역과 달리 리을은 자발적 교사체. 기역, 리을 둘다 자결 아닙니다. 보시면
중학교도, 네, 회사도 둘다 그냥 공식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공식 조직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환경단체에는 공식 조직은 맞는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과 달리 니은은 귀족지위냐? 자, 어머니도 성체지위고요. 사장도 성체지위예요. 틀리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머니와 외적인 의견 대립이지, 갑의 어떤 내적 갈등. 즉, 타인에게 여러 기대를 받아서 그 기대들이 갑의 내면에서 충돌하는 역할 갈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9번 보겠습니다.